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디 김종익입니다. 아, 라이브를 구평 전에 제가 월요일 날 했는데 혹시 그때 라이브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손? 오늘 이제 구평 라이브처럼 여기 모니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스튜디오처럼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해설을 해드릴 텐데, 아하, 참 이번에 윤리를 보시면서 열심히 커리를 잘 따라오셨던 분들께서는 익숙한 문항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생윤에서도 주권적 권력이랄지, 윤사에서는, 그리고 제가 올해 꼭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 플라톤, 올해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플라톤 그 문제를 또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고 사탐을 보긴 봤을 텐데, 오늘 시험지를 딱 보고 필적 문구를 봤더니, 내가 또 국어 좋아하잖아 되게. 응? 나중에 내가 국어 캐스트 찍어줄 거야. 이렇게 국어에 나오는 철학자들의 이야기. 재밌겠죠? 나만 재밌어, 나만. 근데 이번 시도 내가 봤더니 너무 슬프더라고. 저번에 내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이어서, 아, 눈물 나는 시야 지금.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오늘의 이 험난한 시험지가 너희들의 삶의 걸음이 되어서 수능날 꼭 잘 보기를. 이정하 시인의 시인데,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할 때 너네가 지금 이 강의를 들은 거잖아, 라이브. 얼마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마 구석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랑잎처럼 오늘 시험지처럼 막 펄럭펄럭펄럭 힘없이,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화사한 꽃밭을 우리가 읽어내면 돼요.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고 슬퍼하지 말고 수능 때 대박을 터뜨리면 됩니다. 생윤, 윤사, 쌍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생윤 시험지를 봤더니 여러분들 이제 오킹도 놀랄 만한 오킹 오늘 봤나 냈다 전화해 보려고 확인해 봐야겠어요 지금. 내가 볼 땐 일강만 듣고 지금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장 점검을 나가거나 아니면 구평 시험지를 눈앞에서 보게 해서, 오킹이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은 생길 거예요. 아, 한 명은 이겼구나 이런 식으로. 아, 오킹이 뭘 하려나 이거 보면 안 보겠지. 혹시 들어와시려나 오늘 라이브? 라이브가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을까요? 제가 라이브를 봤더니 지금 거의 뭐 5만 명 가까이면 들어왔을 수도 있겠는데. 자, 오늘 그 시험지 보셨을 때 생윤 15호는 존속할 권리. 내가 오늘 이제 시험지를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좀 평이하게 문제를 푼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있어, 지금 소스가 딱 들어있어요. 수능 때 나올 것 같은 소스. 그래서 이게 생윤의 존속은 레오폴드한테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아, 생윤 8번 문제가 아주 나름 제 생각에는 이제 뭐가 좀 정리가 되는 듯한, 작년 6평의 싱어의 그 난리통 속에 여러분들 막 그랬잖아. 막 영상에는 사람들이 막 싱어한테 뭐 전화했다, 막 인스타 DM을 보냈다, 뭐 메일을 보냈다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번에 8번을 토대로 조금 경우. 그러니까 항상 싱어는 공리주의자라 했잖아요. 뭔가 경우의 수를 따진다고, 동물 실험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13번은 여러분들 생윤에서 주권적 권력, 이거는 내가 몇 번 강조했네. 주권적 권력이라고 나왔으니까 칸트가 말한 평화연맹은 권력기구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때 구평대비 라이브로 월요일날 들어오셨던 분들은 더 잘 봤겠죠. 그리고 구평대비 내가 제공했던 모의고사까지 풀었던 학생들은 더 잘 봤을 거예요. 거기 넣어줬잖아요. 주권적 세력이 아니다, 주권적 권력도 아니고 평화연맹은. 그 다음 19번에 베카리아 문항 고민하시던 분들, 베카리아는 인간을 막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어떤 칸트 같은 의무론자가 아니잖아요. 공리주의. 그것만 잘 생각했어도. 17번은 매력적인 게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롤스와 싱어가 공통적으로 고민하지만 불행한 결과는 보통 싱어 이야기하죠. 법에 대한 존중심, 민주주의가 감소될 것 같은 이런 악의 크기. 그런데 롤스도요. 입헌, 시민 불복종이 잘못 전개돼서 입헌 체제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불행한 결과에도 고민, 관심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고, 윤사는, 아, 나 이거 궁금했어요. 윤사 10번의 내용들은 이제 내가 윤사 보면서 10번 정말 많이 틀렸겠다. 우리 연구실 선생님도 오늘 쭉 다 풀어보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10번 스토아파. 외부 사건은 결정돼 있지만 그 외부 사건에 대한 내 생각, 아, 오늘 시험지 쌍윤 망했어! 김종익! 왜 내 욕해? 나 다 알려줬는데요. 그런 판단은 하지 말고 시험 점수가 나왔으면 이제 그거를 내적 판단으로, 아, 내가 잘 못 봤구나, 받아들이는 거,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스토아파의 자세죠. 내적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잖아. 외부의 것들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점수 나왔어. 3등급, 4등급 나왔단 말이야.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고
내 상태, 정념에 구속당하지 않고. 그다음 2번은 내가 발음 잘하라 했잖아요. 똘추가 아니라 도추는 도추. 아이고 내가 몇 번 설명했네. 문경첩 설명하면서 도의 지도리, 도의 근원. 이거는 윤사에도 있고 생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사 도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지, 도는 상대적 경지예요? 절대적 경지예요? 응? 라이브답게 답변을 해봐. 어? 도는 절대적 경지죠. 도의 절대적인 경지가 바로 도추의 경지입니다. 만물의 상대적인 대립, 분별 이런 것들을 가다가 벗어난 절대적인 도의 경지, 도추의 경지, 도의 지도리의 경지. 이건 아마 윤사에서 한번 나오고 생윤에서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 윤사는 이거 이외에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사회가 있습니다. 아 당연히 뭐 소국과민, 에이 그거는 소국과민은 우리 아들도 알겠다. 이제 하율이도 소국과민 뻥이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도가에서 장자가 말하는 이상사회가 있어요. 라이브 들으신 분들 답변해봐요. 뭐가 있어? 기억이 안 나? 어? 무화유지향이라 해서 수능완성 해설지 있습니다. 도가에서 시, 비, 선, 악, 미, 추 이런 것들이 대립 분별이 없는 마을. 그래서 무화유지향 기억하시고. 7번은 아, 경험과 관찰 휴메. 아니 근데 휴는 당연히 경험론인데 가능한데 이거 이제 확장이 되면 뭐 나올 수 있냐면 공평한 관망자란 입장이. 휴미 말하는 감정은요 주관적 감정. 아,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아니고 인상이잖아. 인상, 인상.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시인할 수 있는 감정, 공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러한 감정이 무엇인지 이렇게 공평한 관망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 공평한 관망자 입장은 흉도 쓰고 흉 절친 누구? 애덤 스미스도 쓰고. 관망자 개념은 물론 뭐 벤담 책에도 등장이 되는데 일단 출제가 이렇게 경험 관찰 나오면 수능 때 흉의 공평한 관망자 입장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 16번은요 자만 넣어드렸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여러분들 노예의 길 가지고 하이에크 문제를 잘 푸실 텐데 하이에크가 표현이 원래 세 개 있어요. 노예의 길,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계획경제 막 이런 거 사회주의 워딩 같은 계획경제 노예로 이르는 길, 뭐 투자의 계획화, 투자의 사회화, 그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정부가 나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다라는 표현도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 그래서 거의 뭐 딱 봤는데 사회사상 자본주의다. 근데 치명적 자만 뭐 이런 거 나왔다. 그냥 하이에크로 푸시면 됩니다. 그냥 거의 맞아요. 그리고 이 18번 이데아는 작년에도 출제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맨날 이야기했잖아. 플라톤은 잘 구분해라. 철학자는 어디 있다? 현실에 있다. 진리를 어디에서 인식한다? 현실에서 인식한다. 진리를 현실에서 인식한 철학자는 현실에 있는데 그 인식한 진리는 어디 있어요? 현실을 초월한 이데아 세계에 있는 거죠. 여기 그 이따 선지 다시 반성하시면서 내적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보시면 여기 지금 플라톤한테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존재한다. 사물 안에 이데아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깔 때였던 말이죠. 이데아가 현실에 있는 거지. 어디 무슨 현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근데 플라톤 현실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번 이데아 개념까지를 잘 기억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항 끝나고 고민도 많고 궁금증도 있고 해서 이제 라이브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그래서 커리를 쭉 싸우면서 뭐라 했냐면 한 문제 싸웁니다. 결국 이제 생윤 15번 문제를 가지고 15번 환경윤리에서 존속할 권리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가지고 아니면 이제 해외원조 문제 가지고 여기 8번 문제 가지고 한 문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평시험지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이 정도면 1컷이 만점, 구평이라 만점까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분명히 뭔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거 좀 고민이 됐다 정도 나오면 한 4, 8 정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운이 좋으면 4, 7이겠지만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수능 때는 다 맞으면 되잖아요. 그냥 야 등급컷 그딴 거 야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만점이야. 그냥 그럼 고민할 거 하나도 없이. 윤사는 한 이 정도면 플라톤 아무리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혔다 하더라도 과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평이니까 N수생분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시험 주면 50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근데 이제 막 아직 수시 모집 기간이고 대비가 안 돼서 윤사도 하나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이제 여러분 빌어봐야 되겠죠.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어렵지 않았다. 결론은 어렵지 않았고 분명히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우리 수업 때 내가 이렇게 선지를 툭 던졌을 때 그 연습을 잘 했던 수험생들께서는 아 이거 이 맛이구나
이 맛을 내가 보려고 그렇게 공부를 한 거구나라고 이제 커리어로 오신 거죠. 9편 끝나면 분명히 이제 커리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9편 데뷔 라이브 때도 이야기했고 최근에 이제 캐스트 학습법 찍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80일도 채 안 남은 이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기 해제시켜 드리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잘 노는 기출 및 수특 분석 이제 개념 강의 듣기는 늦었고 잘 노는 기출 및 수특 분석에서 생윤, 윤사 중에 여러분들이 약한 파트 있잖아요. 거기 잘 노는 기출 및 수특 분석을 꼭 그 파트를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잘잘잘 지금 타야 돼요. 잘잘잘 완벽 정리는 윤사는 잘잘잘 완벽 정리는 교재만 계속 복습하더라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생윤은 강의를 꼭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강의 때 내가 언급하는 그 본문 체크한 내용들을 꼭 가져가시고 윤사는 생윤보다 약간 이해와 더불어서 선지들을 꾸준히 쭉 보는 게 중요하니까 원전 베이스로 가니까 그래서 윤사는 잘자자 완벽정리 책을 계속 N회독하시고 생윤은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한 다음에 곧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가 우리 연구실 거 오픈이 될 거예요. 앞에 저희 이제 69평 대비 5회 모의고사 있었고 진짜 생윤 모의고사, 진짜 윤리화사상 모의고사 10회분씩 그리고 9평 대비 저희가 무료로 1회분 공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 잘잘잘 완벽정리에서도 아직 다운 못 받으신 분들 계시던데 잘잘잘 완벽정리에서도 2회분 PDF로 제공한다 해서 이미 1회가 지금 제공이 되어 있죠. 그거 이외에 이제 12회 저희 연구실은 아시는 아시겠지만 파이널 모의고사는 전문항을 다 갈아엎습니다. 아예 다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미 제작은 다 끝났어요. 마지막 검토하고 나갈 테니까 그 파이널 모의고사 12회 윤사도 윤사 꼭 챙겨야죠. 윤사도 똑같이 12회 똑같이 가니까 그 모의고사 꼭 풀어보신 다음에 마지막 커리 때는 파이널 체크포인트라 해서 생윤 윤사의 수특수안의 중요한 자료들 다 거기서 점검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강의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 수능 때 꼭 웃는 여러분, 걸음이 되어서 꽃을 피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 문항들을 좀 살펴드리면요. 여기 생윤에서는 8번,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 해외 원조 문제는 생윤도 나오고 윤사도 나오는데 여기 딱 보면 솔직히 이제 9평 정도 오셨으면 여기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정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롤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쾌락증진과 고통감소, 공리주의니까 싱어인데 여기 기억, 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원조대 사항 질서정의는 사니까 아니고 니은이 이제 선지를 봤더니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주어를 잘 보면요. 절대 빈곤이 아니라 그냥 빈곤이라고 써놨어요. 싱어는 절대 빈곤한 개인한테 원조하는 걸 강조하는데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나라가 되게 잘 살아. 잘 사는 사회에 나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있다. 절대 빈곤 아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싱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절대 빈곤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조를 강조하면서 세계 시민주의 입장을 열었던 거지 내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개인이 있다? 그 사람은 내가 돕지 않아도 절대 빈곤에 있는 고통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미 싱어가 자국민에 대한 원조가 우선시되는 경우 그걸 토대로 이제 제가 무엇도 이야기해드렸냐면 싱어도 국가를 고를 수 있다, 원조할 때. 국가. 국가를 가져다 아무 국가나 다 도와주는 거 아니고 저 국가를 도와줬는데 저 국가가 지금 같은 사회 저기 아프가니스탄에는 그 약간 9평 라이브 때 이 말했더니 김 선생님 오늘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집에 갔는데 무섭네요 갑자기 살려주세요. 자 그런 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하면 안 되지. 그 국가에 대해서 막 원조했더니 이걸 테러를 이렇게 쓴다. 효율적 이타주의자잖아요. 이 사람 책 제목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세계화의 윤리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효율적 이타주의에서 효율성이 중요하다니까 원조할 때는 그래서 빈곤. 이 절대 빈곤한 개인이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싱어한테는. 그 다음 원조가 개인 선택. 그러니까 만약에 이 8번이 약간 좀 문제가 8. 윤회의 8처럼 자비로웠던 게 니은을 만약에 킬러 선지로 해가지고 그느 드. 드에다 뭐 하나를 넣어가지고 지금 뭐 그느드 그드 이렇게 했으면 엄청 이제 여러분들 헷갈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명확히 니은이 뭐지? 라고 했는데 기억은 당연히 맞고 원조는 도덕적 구성이 배제된 개인 선택 자손이잖아 이건 노직 자원이 풍부한 자원이 많든 적든 여기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도 자원이 어떻든 간에 절대 빈곤한 개인이 있으면 돕는 거니까 니을이 명확히 아니고 디귿도 명확히 아니까 그냥 이거는 정답을 준 거다 시험지가
정답을 준 이유가 있겠죠. 이 니은 전제를 잘 생각해봐라. 그래야 수능 때 너희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싱어가 출제위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분이 왜 들어와 출제를. 싱어한테 여러분이 가가지고 대한민국 수능 시험 들어오실래요? 감금. 여러분 최근에 그 유퀴즈에 나왔던 그분이 설명했던 것처럼 핸드폰 반납하고 감금. 싱어 선생님 오셔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한 문제였고요. 10번은 내가 올해 중요하다 했잖아요. 노동을 1차적으로 노동 그 자체를 욕구하는 사회, 그게 공산사회.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필요에 따라. 공산사회 자유 있다고 없다고? 제발 북한 생각하지 말고. 자유 있다고. 공산사회. 자유가 실현되는. 윤사에서는 자유의 왕국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노직의 소유 관점이고, 이건 이제 롤스의 입장이었는데, 이거는 2020 수능 때도 한번 출제했지만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기본권이죠. 2019 때는 3번 문제 니부어, 부어부어, 니부어. 개인의 이타심은 애국심이란 필터를 거쳐서 국가이기주의. 그래서 말이죠. 2019 때에도 수능 끝나고 니부어만 열라 공부했는데 2020 때는 누가? 니부어 엄청 쉽게 나오고 롤스가 이제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평등하게 누려야 되겠지. 사적 소유 평등이 아니라 그때는 또 애들 이제 롤스 때문에 열이 받았던 거지. 사적 소유가 평등한 게 아니라 사적 소유권은 평등하게 다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롤스나 노징이나 다 배타적 권리로 보장을 잘 해줘야 되겠죠. 평등하게. 함부로 다른 사람 사유재산 침해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 이제 마르크스는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기억도 잘 기억하시겠죠. 마르크스는 국가가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경제적 평등이 실현된 사회를 위해. 그래서 여기 10번 문항에서는 여기 니을, 이 기본권 개념 잘 기억하시고, 노직은 자기 노동의 결과, 여러분 뭐 이전 생각했겠지만, 물론 이전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갖지만, 자기 노동의 결과가 정당해야죠, 결국은. 부당하게. 그래서 올해 수능 때 뭐 출제될 수 있다냐면, 현재 시간 단면의 원리. 내가 오늘 여기 라이브를 촬영하려고 와서 이제 커피를 20개를 사가지고, 여기 감독님들하고 오늘 라이브 관계자분들을 나눠드렸어요. 아, 다수가 행복했습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감독님 행복하셨죠? 네, 행복하셨다고 그닥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모 감독님이 나한테 선생님 이 커피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 제가 20개를 훔쳤습니다. 여기 감독님들과 메가스터디 관계자분들의 행복을 위해 20개 커피를 제가 훔쳐왔어요. 잘했죠? 자 결과만 좋으면 된다? 노직이 이것 까는 거라니까 정당한 취득은. 현재 시간이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정당하게 김종익이 돈을 벌어서 그렇죠? 안 훔쳤어요.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정당하게 번 소득으로 쿠팡 이체에다가 저기 그 맛있는 커피집에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자주 시켜 먹는데 그 라떼 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있는 그 커피가 되게 웃겨 이렇게 뭐 부장님 라떼 대리 라떼 마리아 뭐 이런 그런 이제 커피 뭐 이제 쉴라 내 마음의 쉴라 그 업체 이제 하는 커피인데 그 이제 가져서 마셨는데 정당하게 취득해야 되죠. 정당 그래서 역사적 과정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현재 시간 단면의 원리가 아니에요. 현재 시간만 좋아서 하는데 공리주의 깔 때 이런 개념들 가져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구평 해설을 잘 들어와 더 이거 자세히 뜯어줄 테니까 15번 문제는 뭐가 재밌었냐면 여러분들 디귿 가지고 고민했을 텐데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 존속할 권리는요. 레오폴드한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레오폴드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당연히 존속할 권리를 갖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랜드식이잖아. 토양, 대지도 존속할 권리가 있어요. 오! 선생님 그럼 어떻게 무생물에도 권리가 있어요? 옛날 사람이죠. 1948년. 그래서 이미 여러분 기출 때도 제가 뜯어줬지만 지구 자체가 생명적 성질을 갖고 살아있다라는 걸 토대로 이 세상에 있어서 대지 공동체 구성원이 존속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거 문제를 출제했던 거예요. 니을 선지는 싱어가 동물 실험이 가능한 경우를 이번에 수능 완성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잘자자 완벽 정리하면서 인류에게 큰 이익이 되면서 생명, 에게 큰 도움이 되면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면 그래서 이 존속할 권리가 되게 레오폴드 입장으로 수능 때 확장이 될 거고 그 다음 시민불복종에서는요 여기 중요한 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니을 시민불복종으로 발생할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둘의 공통점 성공 가능성 고려하니까 근데 포인트가 뭐가 쓰이냐면 불행한이 나왔어요 불행한 불행한 결과가 여기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가 있지만 여기도 입헌 체제를 가다가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롤스도. 처음 이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을 쉽게 줄 수 있는 입장에서 문항을 냈던 거죠. 이게 뭐 불행한이든 뭐든 상관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결과 고려하는 거. 아, 이런 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고 났을 때 생용 끝났을 때 괜찮았는데 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있다 라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해설 때 더 잘 가져가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베카리아가
베카리아가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종신 노역형을 주장한다 해서 막 2번 쓰신 분들 계세요. 범죄자를 막 목적으로 대우한다. 범죄자를 막 인격적 존엄성 존재로 막 존중하는 형벌 아니고 베카리아는 수능 때 강조된다면 베카리아가 인도주의자입니다. 인도적 동정심에 따른 형벌. 그때 그걸 칸트가 대놓고 까는 거예요. 인도적 인도주의 동정심이 아니라 오직 보복 보복법에 따라 그 관점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 보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명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제 4번 선지 같은 것들도 칸트 올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형벌 집행하면 시민 이익이 증진된다라는 팩트는 칸트도 인정한다 했죠. 이거 이외에 이제 생겼는 재밌었던 문항들이 여러분 처음 봤을 텐데 난 9번 문제 보고 너무 반가웠던 게 9번 문제가 카를로 페트린이라고 이 사람이 슬로푸드 창시자예요. 우리나라 온 적도 있어요. 한 2010년도인가 이탈리아 막 칼럼니스트인데 슬로푸드를 이 사람이 창시했고 이 사람 교과서 5종 중에 제가 교과서 또 전문가잖아요. 비상교육 교과서에만 등장이 됩니다. 유기농 푸드는 싱어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출제가 됐고 물론 1번 문제 틀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재밌었던 게 1번이 생윤 1번이 부정형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의외로 1번 문항도 항상 적절한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이런 걸로 틀린 분들이 계셨던 것 같고 네 이야기야 네 이야기. 맞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윤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내적 태도와 관련된 10번 문제 여기 10번 외부 사건에 대한 외부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바꿀 수 있고 그에 대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스투아판 올해 출제되면 쾌락 공포가 자연적 정념일까요 비자연적 정념일까요 이건 숙제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투아파 얘기했던 쾌락 공포는 자연적 정념인지 비자연적 정념인지 그거 나오면 여러분들 엄청 틀릴 거예요 스투아파의 자연적 정념은 건강에 대한 염려 부모에 대한 사랑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18번에서는 플라톤 아까 이야기해드렸지만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는 이데아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이 플라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9평 때 괴롭혔다면 수능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해설 때 더 보다 해드리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 중에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 비이성적인 부분 중에요 아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성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식물적인 것 그게 수능 때 출제거리로 지금 남아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마 9평 때 플라톤으로 살짝 여러분들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현혹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약설은 항상 여러분들 괴롭히는데 사회계약설에서 주권 개념 잘 기억하시겠죠. 주권을 절대 권력의 양도가 홉스, 권력의 분할이 로크, 그 다음에 모든 인민이 승인한 법에 따른 직접 민주주의가 루소 개념이었죠. 그래서 윤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출제할 내용들이 요소들을 깔아두었다. 그리고 도추가 출제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필적 확인 문구처럼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그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제 해설 강의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지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9평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옆에 있으면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을 텐데 그러한 마인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파이널까지 진행할 거다. 그 마음 갖고 함께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평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